오늘은 굴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굴을 깨끗하게 씻어보겠습니다. 소금을 한 스푼만 넣고요.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굴 적도 떨어지고 깨끗하게 닦이는 거예요. 계속 이렇게 살살 닦다가 보면 굴적이 잡혀요. 굴 껍질인 거죠? 그렇죠. 이렇게 닦아야 굴이 탱글탱글해요. 그리고 이렇게 갯벌물이 많이 나오죠? 찬물로 헹구면 돼요.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쌀 이르듯이 이렇게 이르세요. 그러면 끝에는 이렇게 굴 껍질이 나와요. 다시 한번. 몇 번 반복해주면 될까요? 두 번 정도만 하면 돼요. 체망에 받쳐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물을 나락 썰게 하면 돼요. 국에 들어갈 무는 나박 썰기를 해주세요. 가을 무는 달아갖고 지금 굴국 끓여놓으면 정말 달고 맛있어요. 굴국에 들어갈 대파인데요. 대파가 이거 달겠죠?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해서 제가 좀 넣을 거예요. 그럼 이 파는요? 이거는 생선 같은 거 졸일 때 밑에 깔면 좋겠죠. 아, 지금은 안 넣고요? 네. 물을 벗고 먼저 물을 톡 익힐 거예요. 불을 켜보겠습니다. 막 끓고 있죠? 정말 맛있는 냄새 안 나요? 맛있겠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자, 이래갖고 이제 무가 다 익었잖아요. 네. 이때 씻어선 굴을 싹 넣으세요. 이거 한 소끔만 끓여야 돼요. 굴향 올라온다. 지금은 뚜껑을 덮으면 안 됩니다.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. 고추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가요. 근데 만약에 뭐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조금 다져서 넣어도 되겠죠. 칼칼하게. 여기다 고춧가루 싹 얹어서 먹는 분도 계시고, 그죠? 그냥 잡숫기도 하고 그래요. 굴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많이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